자, 또 배운 데까지. 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201번부터네요. 자,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 이주의 자유 포함되고요. 자,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자, 그렇게 봤고요. 거주 이전에는 해외여행 이주, 자,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자, 입국의 자유, 복수 국적의 자유가 자, 외국인에게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는다 봤죠? 아직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직업의 개념. 직업에는요. 직업은 자 생활 수단성 자 생활 수요로 수도 소유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고 직업이 자 계속적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공무에성 자 법적 허용성은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 봤죠 자 따라서 성매매 행위도 직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자 휴가 기간 중자 이렇게 수습직 자 계속성 어느 정도 계속성만 요하니까 야, 휴가 기간이나 수습직 활동도 직업에 포함된다. 자, 생활 수단으로서 기여하죠. 휴가 기간 중에 하는 거. 자, 경험업이나 부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지고 있고, 자, 생활 수단성이 인정되니까 직업에 해당한다. 자, 단순한 취미생활 이런 건안 되고요. 경험업, 부업도 직업에 포함된다. 자, 일정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형성된 외국인에게는 요 법률에 따른 권리라고 했어요. 직업이자요. 요 일정 근로관계 형성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이자는 법률에 따른 권리다. 외국인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요 일정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직장 선택의 자유에 기본권 주체가 있다고 봤죠. 자,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해서 고용관계, 적법한 고용관계 형성해서 사회, 그죠?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된다면 직장 선택의 자유 인정된다. 자, 성매매 행위, 아까 봤듯이 요 직업의 개념 포함되는데요. 다만, 직업 선택, 요 처벌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요 성적인 수단으로 해서, 인간을 좀 수단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반하는 결과가 날수 있으니까, 이거는 성매매 행위 처벌하는 건좀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침해는 아니다. 직업에는 포함되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한 거고요. 자, 근로자에게 직장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자, 이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게 할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한번 들어간 직장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국가에게 이제 청구할 수 없고요. 요건 이제 직업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제 해고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죠.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사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이원 심사 기준. 자, 요거는 행사 제한을 보다 폭넓게 허용한다고 봤죠. 단계 이론을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선택의 자유와 행사의 자유, 둘 중에 행사의 자유를 먼저 제한해서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다 싶으면, 그 다음 이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보라. 자,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게 단계 이론이죠. 이건 헌법재판소가 수용하고 있다. 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 척도. 자, 객관적 사유는요,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 객관적 사유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엄청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겠죠. 자, 따라서 이제 엄격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심사한다.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해야겠죠.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따라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자, 10년 기간, 10년 동안 자, 시업 제한하는 거, 의료기관. 자, 이거는 주관적 사유죠. 네, 개인의 자질에 따른 네, 취업 제한이니까 이거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자, 변호사 시험에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거. 이것이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느냐? 자, 법조 직역 선택에 성적은 필요 없다고 봐서 네, 이거는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봤고요.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했는데, 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필요적으로,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고요. 자, 어린이 통합버스 보호자 동승 조항. 자, 어린이 통합버스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어린이 신체, 생명, 신체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보호자 등송해라. 요거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봤죠. 자, 복수면허 의료인, 자, 양방과 이제 한방 둘다 가진 의료인 둘 중에 하나만 개설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침해한다.
네, 능력자니까 둘다 보장해 줘라. 자, 전문 과목 표시, 치과 전문의, 진료범위 제한하는 거. 자, 이렇게 진료범위 제한하면 누가 따르려고 하겠어요? 전문의? 자, 그러면 전문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 자,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법정 주휴 시간 합산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최저임금을 요 법정 주휴 시간에서도 지키라. 그런 취지죠. 야, 예, 최저임금제를 좀더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거니까 요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공익이 우선하죠, 이건. 다음, 자, 자동차 절도 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고요. 행정적으로 이제 제재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다만 이제 절도 시 운전면허 필요죠. 자,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죠. 취소하도록 한건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 필요적 취소를 한거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거니까 다른 사정 따지지 않고 구제적 판단 없이 필요적 이렇게 절도만 했다 하면 바로 이렇게 필요적으로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거. 이런 필요적 취소 규정은 대부분이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아닌 거, 필요 취소인데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 거, 그 조항을 이제 잘 눈여겨봐야겠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시, 이것도 이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를 한건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이 선고유예 시 청원경찰에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자, 요거는 선고유예, 과실범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고에서 선고유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실범죄를 저지른 경찰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거, 청원경찰. 요거는 그래서 너무했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맞고요.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자, 10년간 취업 제한한 거, 요거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맞죠? 자, 관련 규정상 비슷한 규정에서 이렇게 아동학대나 성범죄자 10년간 요 취업 제한한 거 대부분 이제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너무 장기간 동안 구체적 범죄질 따지도 않고, 예, 재범 위험성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일률적으로 10년간 한건 너무 과도한 제한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한 것도 직업의 자유 침해하고요.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죠. 변호사도 세법에 관해서도 전문가일 수 있으니까 세무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자, 성범죄자 택시 운전 자격 필요적 취소한 거, 대부분이 필요적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보지만, 성범죄자인 택시 운전은 좀 특이하다고 봤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많이 타니까 또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성범죄자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적 취소 요건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직업에 대해 침해하지 않는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이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현금 영수증 업종 제한을 했죠. 주로 현금으로 많이 거래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탈루 많이 하니까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준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발급 안 하면 이제 과태료 엄청 이제 많이 물게 한 거죠. 요건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법인 형태의 안경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법인 형태로 하려고 안경 업소 개설하는 거, 이것도 금지하는 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대요. 안경사와 이제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이제 법인 형태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법인은 이제 하다 보면 너무 과하게 또 이윤만 추구하게 되니까 국민 보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 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법인 개설 근제한 약국 개설 판례랑 비교해야겠죠. 약국 개설은 법인은 이제 허용했어요. 약사들만 구성된 법인으로 약국 개설 금지하도록 한건 이제 위헌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잘 비교해 두시고요. 자, 재산권이네요. 자,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을 가진 원칙적으로 처분권을 내포한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구체적 권리니까 반사적 이익이나 기대 이익 이런 거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고요. 사적 유용성, 개인이 기속돼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자, 따라서 개인 택시 면허는 재산권에 포함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면허를 받거나 또는 고액의 이제 프리미엄 주고 구매하죠.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택시 면허도 재산권에 포함된다. 자, 공무원 연금수급권.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있죠.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이나 둘다 이제 입법자가 형성을 하게 되죠. 따라서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된다 보죠. 이건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보라고 했어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요보다. 퇴직연금 수급자, 요종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거. 자, 이거 재산권 침해냐? 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요종연금도 함께 받게 된 경우 너무 과하게 지급될 수 있죠. 이제 국가의 재정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액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이건 침해 아니다. 특별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계속 감액하는 거.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퇴직급여 감액해서 지급하고 있다가 근데 그 범죄가 이제 특별 사면 복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장래의 효력이 있다고 했죠. 장래를 향해서. 자, 기왕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 사실은 계속 쭉 남아있는 거고요. 이건 장래를 향해서만 형성부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지 기존에 범죄 행위가 있다는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퇴직급여 계속 감액하여 하는 거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니다. 자, 퇴직 공무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지방의 의원 월정 수당 너무 적게 나온다고 했죠. 퇴직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적게 지니까 이거는 연금 전액 정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금 전액 정지하는 건 재산권 침해다. 자, 헌법상 공공필요 23조 3항이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 보상 지급해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정당 보상이죠. 자, 상당한 보상 아니고요. 정당 보상. 자, 헌법 규정상은 완전 보상도 아니고요. 정당한 보상이에요. 자, 요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 재산 가치의 완전 보상이라고 의미한다고 이제 헌법 재판에서 보죠. 정당한 보상이란 완전 보상을 의미하는데 자, 규정상 우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 수용, 공용 수용에 공공 수용에 민간기업도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고 봤죠. 조항의 핵심은 공공 필요에 의한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이런 게 핵심이고요. 수용의 주체는 나와 있지 않죠. 수용의 주체는 민간기업도 그래서 가능하다. 농지재산권 다른 토지에 비해 농지재산권은 공공성 사회성 공공성이 크다고 했어요. 따라서 요 일반 토지보다 심사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 좀 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물건에 비해 동물도 사회적 연관성이나 사회적 기능이 크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저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완화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기간을 예외 없이 10년으로 한 거. 이거는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죠. 10년 지나서 공익사업 폐지된 경우에는 아예 이제 환매권 발생조차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 주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 우리 12조와 다르게 주거의 자유에 있어서 영장주의는 이제 예외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해석상 이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자, 피의자 체포 시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영장주의 위배냐? 위배한다고 봤죠.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자, 개연성이 뭐 범인이나 증거가 있을 개연성뿐만 아니라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자, 긴급한 사정 여부. 요 긴급한 사정이 없다고 봤죠, 이거는? 긴급한 사정과 상관없이 영장 주의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예, 영장 주의 위배다. 다음, 자,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 비밀은요,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고요. 사생활의 자유는 사생활 자유로운 형성을 보장한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권리는요, 비밀 유지, 사생활 불가침, 자, 그리고 정신적 내면 생활의 보호 영역이 있다. 자, 4급 이상 공무원, 모든 질병명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병역 면제받은 그 질병명 공개하도록 한 거,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죠. 4급 이상이면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도 모든 질병명 공개하도록 하는 거. 질병명은 되게 민감한 정보죠. 따라서 이거 모든 질병명 공개하도록 한 거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침해한다. 자, 흡연행위. 자, 흡연하는 것도 사생활 영역에 포함된다 봤죠. 따라서 이 흡연권은 10조 뿐만 아니라 17조 사생활 비밀 자유 요 17조에서도 보호된다. 인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 요거 또 헌법 10조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혐오권은요, 생명권도 이제 포함된다고 보죠. 혐오권은 생명권으로부터도 도출된다. 따라서 흡연권과 이제 혐오권 충돌될 경우에는 이제 혐오권이 먼저 우선한다.
이게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자, 자석 완전띠 착용. 자, 이거는 사생활 영역 벗어난 걸 맞죠? 사생 자유 요 포함되지 않고요. 자,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이게 완전히 착용하도록 하여야죠.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선. 따라서 이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 침해는 아니다. 인터넷 해선 감청, 자, 패킷 감청 떠올라 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같은 해선 쓰는 사람들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한 절차가 없었어요. 이런 규정 없이 허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거운동 과정 중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것,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건 사생활 영역이 아니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포함된다. 사생활 자유에 속하지 않고요. 미결 수용자와 배우자 사이에 적격 녹음하는 거,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느냐? 미리 고지된다 그랬죠. 적격 녹음한다고 미리 고지되고, 안내 교도소 내에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내용이죠. 개인 정보 봉인성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일체의 정보에는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이미 공개된 정보도 포함되고요. 수사의 필요성, 수사를 위해서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다른 요건 필요 없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거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다른 보충적 요건. 다른 수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할 때, 그럴 때 그런 요건을 두지 않고 수사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확인서 요청할 수 있던 거는 문제가 있다 본 거예요. 과도한 제한이다. 교원 노조 가입 현황, 요거를 이제 실명자로 공개하는 거, 요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근데 노조 유지를 위해서 이거 공개해 버리면 다들 노조원 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노조 유지나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긴다. 사망할 때까지 DNA 정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것이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 봤죠? DNA 정보는 네, 숫자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숫자에 불과해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시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 아니라고 봤고요. 자, 가정폭력 가해자로 하여금, 자, 요 가족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도록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요 가족증명서 발급 제한하지 않은 건 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한 거. 야, 변호사들은 사회적 공공성, 요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죠. 변호사는 그래서 공고할 필요가 있다.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자, 이거 신단 정보 등록하도록 한 거.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해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서는 그런 중간 기간 거치지 않고, 이 음란죄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신상정보 등록하도록 한건 과도한 제한으로 봤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한다. 이거랑 비교해야겠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이거 침입죄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하도록 한 거.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성적목적 공공장소는요, 한정돼 있어요.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데로 네,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침입한 거는 좀 가벼운 범죄를 볼수 없겠죠. 그래서 요거랑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상정보 등록하도록 하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 자, 요거는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뿐만 아니라 익명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다 이제 침해한다 봤죠. 요양급여 정보 수사기관에 제공한 거. 자, 이것이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냐? 침해한다고 봤죠? 자, 요양급여 정보 요청하는 거는 이미 수사라서, 네, 강제 수사가 아니니까, 영장 뒤에 적용 안 되지만, 수사기관 제공한 거, 요양급여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다. 민감하죠? 병원 갔다 온 거니까, 이거는 민감한 정보가 될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청구권은, 야, 형제자매에게 부여한 거, 형제자매 남보다 못한 경우가 많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유권 여기다 침해한다. 자, 어린이집 CCTV 열람. 자, 어린이집 확대 사고 요새 많이 나오죠, 뉴스에. 그러다 보니 이거 CCTV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람하자, 열람 조항, 열람하게 한 거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기결정권. 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주민등록번호 한번 누출되면은 피해가 막심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건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규정을 두지 않은 건 따라서 요 개인정보 자유권 침해다. 통지 없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다음에 자, 사후 통지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전 통지 없이 통신 자료 취득 후 사후 통지하는 거. 자, 이건 사후 통지를 해줘요. 사전이나 뭐 사후 통지 해줘야겠죠. 통지 안 하면 개인정보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투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건 개인정보 자격조건 침해한다. 자,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한 거. 이 서신을 검열한 게 통신의 자료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자, 금지된 물품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요, 좀 교도소 내 또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해야겠죠. 자, 통신의 비밀의 보호의 내용은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 통신 일시라든지, 통신 장소라든지, 통신이라는 상대방, 이런 거 다 포함돼서 해야 했다. 자, 그런 거 유출되면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겠죠. 따라서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도 포함된다. 자, 통신의 자비에는요, 통신사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인 확인 요구하는 건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죠. 다만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통신사 익명성. 그러니까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은 아니에요. 통신의 비밀은 실제로 이제 통신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지득하는 거죠. 통신에 대한 내용을 지득하는 거니까 통신의 비밀은 아직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본인 확인 요구하니까 통신의 비밀은 제한이 아니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본인 확인 계약 체결 단계. 자, 이동 통신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 거치도록 하는 거 여기 나오죠. 통신의 자유 제한인데 다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요새 대포품 문제 이런 게 많죠.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자, 그분이 본인 확인 절차 거쳐야 한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고요. 자, 가입 시 본인 확인 거치로 거친 거. 야, 개인정보 자격권도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지필문의 외부 반출. 자, 이미 지필이 끝났으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니고요. 외부 반출하는 건 통신의 자유죠.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 자, 표현의 자유는 아니고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순서상 위치 정보 추적자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거. 자, 이것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죠. 너무 광범위하다. 자, 위치 정보 추적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사상 필요만 아까 똑같은 수사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요 자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거 이제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자료가 이제 요청되죠. 개인정보들이 너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자, 양심의 의미, 자, 양심의 자유네요. 자,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면 이제 자기 인격이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그걸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했죠. 자, 이런 양심을 보호해 주어야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이렇게 양심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겠죠. 그런 양심의 자유를 통해서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이 보장된다. 자, 양심의 자유에는요, 양심 형성이나 양심 결정의 자유랑 양심 실험의 자유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봤죠. 자, 양심 형성이나 양심의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절대적 자유라고 했어요. 절대적 자유니까 제한할 수 없다. 절대적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 제한 불가. 다 그에 반해서 양심의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이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양심 실현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자,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봤죠. 자, 부작위에 의한 것 집총 거부 사죄 광고 그거 떠오르시면 되죠. 집총 거부한 것도 이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그 자유를 이제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양심적 병합 거부자,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는지. 자, 이렇게 양심은 그 내심에 머무르는 밖에서 하면 알 수가 없죠. 얼마나 강력하고 진지한지, 깊고 확신이 있는 건지 밖에서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양심을 형성된 것인지 아닌지. 따라서 이렇게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양심이란 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고 했죠. 자, 옳고 그름의 판단,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다. 그게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그런 거 알 수 없고요. 사당한가, 법질서, 도덕률에 부합하는가, 자, 그런 것도 이제 양심 존재 판단을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정당 후보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거죠. 글을 게시하는 거예요. 자,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이건 사생활 영역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가치 판단 들은 것도 아니니까 양심 영역도 아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표현의 자유겠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네, 양심을 꺾어서 자기 양심을 꺾으면서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처벌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양자택일만 가능하죠. 대체 복무제 규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이제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 정당한 사유에 이제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처벌받게 되는 거니까 법원이 그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처벌 조항 자체가 이제 그 침해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이 문제였죠. 해석이 따라서 처벌받는 거니까 처벌 조항 자체는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병역 종류 조항과 이제 잘 구별해 주시고요. 종교 전파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종교 전파의 자유, 성교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했죠. 종교 전파의 자유의 임의 장소, 아프가니스탄.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봤죠. 이 성교의 자유에 타종교 비판하고 개종을 권고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봤고요. 종교시설, 건축행위에만 부담금 면제하도록 한 거, 이렇게 한다면 종교분리원칙, 국교부인, 요 헌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봤죠. 미결 수용자에게 종교행사 참석 불허하게 한 거, 이건 종교자 침해한다고 봤죠. 아직 미결이니까 유죄 판결 확정되지 않았을까? 부적 추정해야겠죠. 그런데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너무 차별하면 안 되겠죠. 덜 침해해야, 오히려 기본권 덜 침해해야 되는데, 수용자는 종교행사 참석하게 하는데, 미결 수용자 종교행사 참석 불허한 건, 그래서 과도한 제한이 된다. 음란 표현도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견해 변경해서, 언론 출판 자유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했고요. 표현의 자유, 좀더 넓게 인정해 주려면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이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야 된다. 익명 표현의 자유도 이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죠. 표현의 자유 포함된다. 따라서 이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 확인 조치한 거 이건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요. 선거 운동 기간 중이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더 확실하게 핵심적 기간이죠. 요 기간에는 정치적 표현에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요거 신명 확인 조치한 건 익명 표현 자유 침해한다.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 당연한 내용이 된다. 자,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제대로 알려면 정부에 접근을 해야 된다. 정부에 접근하려면 정보 공개 청구권 인정해야겠죠.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 당연한 내용이 된다. 저속한 간행물 출판 금지가 알 권리 침해하는지 그렇다고 봤죠. 음란의 개념은 명확하다고 봤는데요. 성적 수치심, 해하는 행위. 저속하는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봤어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요거, 저속한 간행물 출판 금지한 건 요거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한다 봤고요. 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한 거, 성적 비공개, 알 권리 침해한다고 봤죠. 직업의 자유 제한 아니라고 봤고, 좀 전에. 다만, 이제 그알 권리 침해한다. 예, 로스쿨 서열화 방지, 가열 방지를 위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거 비공개하면서 로스쿨 서열이 더 가열됐다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이게 수단의 적절성이 없었다. 반론보도 청구 요건은요, 고의 과실 이런 거 요하지 않고요. 위법성도 요하지 않는다. 진실 여부도 요하지 않는다. 이거 정정보도랑 잘 비교하라고 했죠.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은 똑같은데 고의가실 필요 없고 위법성 필요 없고 요건 똑같은데 진실 여부에 따라서만 요거 다르죠. 이중 미디어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일간신문 지배주주가 다른 매체에 수여하지 못하도록 한 거, 요거는 이제 신문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인터넷 언론사 5인 이상 고용하도록 한 거, 의무적으로 요 고용은 언론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속이면 언론사들도 이제 일단은 언론사 해야 다양하게 이제 보호되죠. 그러다 보니 5인 이상 고용한 건 너무 과도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상 언론의 타인 명예 권리 침해 금지 규정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설정한 것이냐? 설정하면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내재적 한계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 제한 요건을 설치한 것이지 이렇게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설정한 게 아니다. 이 보호 영역이라고 보면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이 좀 줄어들죠. 우리 헌법 해석상으로는
기본권보다 넓게 해석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건 보호 영역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사전 검열이 허용될 수 있느냐? 아, 법률로서도 사전 검열이 안 된다고 했죠? 법률로서도 안 된다. 사전 검열을 수단으로 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법률로서도 안 된다. 사전 검열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느냐? 아니죠. 자, 행정권 사전 심사만,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만 금지한다 그랬죠. 따라서 법원이 주체가 된 방영 금지 가처분,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했죠. 자, 검열 요건. 자, 검열은 표현물 제출 의무, 그리고 행정권 주체, 여기 있네요. 행정권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자,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표현 금지. 그리고 이 심사 절차를 철할 강제 수단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검열이 된다. 사전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된다. 법률로서도 안 된다. 민간 기구 심의가 사전 검열에 해당하느냐? 민간 기구도 행정권이 개입해서 그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전 검열이 될수 있다고 봤죠. 자, 행정권이 개입해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그 기관, 민간 기구의 기관을 구성해 행정권이 관여한다면 이것도 사전 검열 될수 있다. 따라서 이 건강기능식품, 식품협회 이것도 다 사전 검열 될수 있다고 본 거죠. 기능성 광고도 상업 광고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고요. 그 따라서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고, 요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 식품협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개입한 거니까 이것도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자, 방영 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행정권이 아니다. 따라서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 광고 상업 광고지만 이것도 표현의 자유 포함되니까 직업의 자유도 포함되죠.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함된다. 의료 광고. 상업 광고는 그렇지만 자의금지 원칙은 아니고요. 네, 비례 원칙이어야 돼요. 자, 자의금지 원칙은 아니고 비례 원칙이지만 정치적, 시민적 표현보다는 개성, 신장, 인격 발현에 대해 좀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 이건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집필행위. 집필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죠. 금치 처분 받은 자, 수용자의 집필행위 금지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집필의 목적에 있는 내용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니까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정부 비판, 문화예술인,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거, 이건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본인 확인 조치 의무 부과한 거, 이건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 자, 익명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 이거 다 침해하죠. 본인 확인 조치 의무. 선거일 전 90일간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한 거. 자, 이거는 너무 길죠.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자,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 자, 이 조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우리나라 인터넷 상에서 너무 명예훼손이 남발되고 있어요. 이거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집회의 자유네요. 자, 집회의 공동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촉하다. 공공의 이익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 필요 없이. 자, 의사 표현을 위한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내적인 유대관계가 좋겠다.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집회의 자유도. 자, 개인의 인격 발현으로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가 된다. 집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수자의 소수 의견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언론 권력이 잡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내려면 집회 같은 거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민주주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인격 발현, 개인 인격 발현을 통해서 개인적 공권, 주관적 공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집회 자유에 포함되냐? 장소 선택 중요하다, 그렇죠? 집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나 거기 장소나 항의의 장소나 이런 데서 이제 해야 되겠죠. 상징적 의미를 가진 데서 해야 된다. 집회 장소 선택 자유는 당연히 그래서 집회 자유에 포함된다.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건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봤죠.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거, 집회 시간이나 장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법률로서 집회 제한하는 거, 그래서 사전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5개 집회 전면적 금지한 거, 이거 집회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과도한 제한이다.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이 100m 이내에서 집회 자유, 5개 집회 전면적 금지한 건 이것도 침해한다. 외교기관은 좀잘 보라 그랬어요. 자, 100m 이내에 원칙적 금지하고, 자, 예외적으로
자, 허용이 됐어요. 이거는 외적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집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집회, 요 시위 금지한 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요거 명확하지 않다고 봤죠?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재판에 대한 집회 시위가 금지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요건 집회 자유 침해한다. 야간 시위 금지 조항, 야간 시위 금지 조항 중에서 요 해가 진 후부터 24시까지, 자, 이건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활 범위에 들어간다고 봤죠? 따라서 요 시간까지 적용해서 야간 시위 금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 한정 이건 내렸고요. 자, 법인 등의 결사체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수 있다고 봤고요. 그 조직이나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인도 결정권을 가지니까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수 있다. 자, 지역 농협 선거에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자, 지역 농협, 자,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건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보고요. 선거운동, 자, 의사 결정기관, 기구를 정하는 요 선거도 결사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 같고요. 따라서 이 선거운동 금지한 건 결사에 대한 제한이고, 자, 통신, 가장 저렴한 매체인 통신 이용한 거, 이거 막는 건좀 문제가 있다 봐서, 자, 결사자를 침해한다 봤죠. 자, 교수나 교수에도 대학과 함께 대학 자체 주체가 된다. 자,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교수나 교수에도 대학 자체 주체가 된다. 대학 자치는 대학 학문의 자유 보장 수단이죠. 대학 자치. 자, 인사에 관한 사항. 이 대학의 자치는요, 인사에 관한 사항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보장하는데요. 다만, 교수가 스스로 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거, 이런 권리는 여기서 이제 도출되지 않는다. 요 대학의 자율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봤죠. 자, 여기까지 같이 복습해 봤습니다.